손대면 톡 하고 움직이는 식물부터 한번 잡은 먹이는 절대 놓지 않는 무시무시한 식물까지 각양각색 특이한 식물 중 최고를 뽑습니다. 강력 추천 신기한 식물 탑3. 첫 번째 강력 추천은 동쪽 끝에서 시작되는데요. 수많은 식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경상북도 포항의 한 식물원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신기한 식물도 있다고 그러던데요. 예, 신기한 식물 물론 있습니다. 혹시 구경 직접 해볼 수 있을까요? 예, 직접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. 네. 약 2,800여 종의 식물들이 모여있는 이곳엔 멸종위기의 희귀식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그중 김PD 눈에 들어온 독특한 식물은? 신기한 냄새가 나는 식물이 있습니다. 신기한 냄새가 난다고요? 이건가요? 네, 고소한 땅콩 냄새가 납니다. 땅콩 냄새가 난다고요? 네네. 안 나는데요? 잎을 손으로 비비셔서 냄새를 네. 맡아보세요. 잎을요? 네. 그냥 맡으면 나지 않습니다. 나무의 잎을 손으로 쓱쓱 싹싹 비비면 난다는 바로 그 냄새? 정말 나뭇잎에서 고소한 땅콩 냄새가 나나 봐요. 어? 여기 땅콩 발라놓으셨어요? 아, 그렇지 않습니다. 진짜 땅콩 냄새 난다. 뭐 이 정도면 추천할 만하긴 한데요. 시청자 여러분들은 냄새를 못 맡잖아요. 이게 말씀하신 신기한 나무인가요? 아닙니다. 아, 아니죠? 네네. 아, 뭔가 또 있죠, 선생님? 더 신기한 나무가 있습니다. 더 신기한 나무요? 네네.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죠. 여기가 2,000평이 넘는데 찾을 수 있다고요? 예, 분명 찾을 수 있습니다. 특명 신기한 나무를 찾아라. 그런데 이 식물원 한 바퀴 둘러보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요. 특이한 식물 찾아 여기저기 둘러보는 김PD. 이거 뭐 보물 찾기가 따로 없습니다. 선생님 못 찾겠어요. 못 찾아. 아, 너무 힘들어.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. 뒤를요? 네.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이런 말일까요? 김PD 뒤에 떡하니 자리 잡은 나무 한 그루. 나무가 있는데요, 선생님? 네, 바닥을 한번 보세요. 여기도 나무가 있는데요? 네, 이게 바로 등 뒤에 있는 이 큰 나무의 뿌리입니다. 뿌리라고요? 네, 뿌리입니다. 늘씬한 각선미 자랑하며 기품 있게 뻗어있는 나무. 그런데 나무 주변을 지키는 꼬마 나무들이 이 나무의 뿌리라고 합니다. 뿌리가 어떻게 밖으로 나와 있는 거죠? 이 나무의 이름은 나구송이라고 하고요. 이 나구송은 습지식물로서 뿌리가 물속에 잠겨져 있으면 호흡을 잘 하지 못해서 숨을 쉬기 위해서 땅 위로 들어올린 이 큰 나무의 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사람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듯이 나구송도 습한 땅에서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습한 곳에 위치한 나구송은 뿌리를 하늘로 올려 숨을 쉬고 있다는 건데요. 여기 보시면 비닐 속에 방울방울 맺혀있는 게 보이시나요? 네. 이것이 바로 이 나구송 뿌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. 오, 정말 물방울이 맺혀있어요. 뿌리의 위로는 숨을 쉬고 아래로는 영양분을 받으니 나무가 자라는데도 문제가 없답니다. 땅 위에 뿌리를 들고 숨쉬는 나구송. 신기한 뿌리를 가진 나구송을 강력 추천합니다.